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포함해서 의, 주, 동, 특히 의문사랑 동사 이 두 단어 정도는 무조건 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문사가 없는 비의문사 의문문이야, 그럼 일단 예스로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무조건 동사 중심으로 동목 기억해 주시는 거. 부터 네버더레스까지 들어와 있어요. 자, 우선은 여러분 이거 문제 보기 전에 왜 빈칸 뒤에 uncomfortable, 왜 형용사가 나왔을까? 이 문장은 동사가 maybe가 있으면서 쭉 봤더니 must where이라는 동사가 또 있네요. 그 느낌이 딱 들어오죠? 동사가 두 개라는 얘기는 우리 빈칸이 무슨 자리? 접속자라는 게 들어갈 것 같아요. 우리 however인 그러나라는 뜻도 있지만 no